괜찮아. 야, 너 왜 그래? 아파서 그래? 연준아, 너 연준이 맞아? 어? 너 연준이 맞지? 보고 싶었어. 이 스타일이야? 아니 뭐 귀엽긴 하잖아. 내 취향은 아니지만. 이 취향이 뭔데? 내 취향이 궁금해? 내 취향은 좀 어른스러운 타입? 이제 티내지 않으면서 나를 배려해주고 또 내가 힘들어할 때는 늘 내 곁에 있어주고. 이게 처음에는 사랑인지 모르고 스며들었다가 어느 순간 훅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? 근데 네가 왜 웃어? 너 아직도 나 보면 막 그 남자 생각나서 막 콩닥콩닥 막 설레고 그러냐? 헐, 미쳤구나. 아니거든? 만내 성질하는 거 보니까 만내 설레는 거. 아, 야, 아니라고, 아니라고. 뭘 설레긴 뭘 설레,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. 야, 그러시죠. 아, 이게 잘못됐네. A랑 C 사이 거리가 60m가 아니라 50이야. 아, 봐봐. 응. 50을 내면 5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으로 나누면 아, 그래서 2번? 어, 됐지 그럼. 응, 고마워. 너 잔디밭에 누워있었지? 머리에 풀 같은 거 잔뜩 붙었어. 이렇게 해봐, 일로와봐. 내가 떼줄게. 어휴. 이러다 그림 다 적겠다. 응. 야, 또 어땠어? 왜? 듣고 또 놀리려고? 아니야.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준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. 너 방금 되게 자연스럽게 나 좋아한다고 또 고백한 거 알아? 그런데. 연준아? 어? 내 얼굴 감상 끝났으면 신청서 작성할까? 자꾸 그렇게 빤히 보지 마.
도현 오빠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. 그럼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말던가. 나 이만 끊을게. 얼굴 보고 직접 축하해줘. 이 바보야, 아까 내 생일 케이크 사려고 그렇게 뛰어간 거였어? 아니, 여긴 왜 다시 왔어? 도현 선배 만나러 간 거 아니었어? 케이크에 촛농 다 떨어지겠다. 선배 소원 빌고 촛불부터 끄자. 소원 다 빌었어. 너도 하나 빌어. 응? 내 생일도 아닌데? 내 생일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.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. 응? 지금 선배가 내 앞에 있잖아. 첫사랑인가 보다. 첫사랑 말하는 거 아니야? 선배 말하는 건데. 선배 말하는 거야. 야,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진짜라고 오해하는 수가 있어. 난 선배가 내 마음 진짜라고 받아주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데. 선배만 내 마음 받아주면 나 영원히 선배 곁을 안 떠날 거야. 너 들어가는 거 보고 난 갈게. 먼저 들어가. 알았어. 나 간다. 약 잘 챙겨 먹고. 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? 오늘? 공휴일은 아니고 너 생일도 지났고 몰라? 무슨 날인데? 우리 사귀기 시작한 날. 응? 잠깐만, 너 뭐라 그랬어 지금? 어? 어?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귀는 거야? 진짜지? 너 지금 막 아프다고 이러는 거 아니지? 너 진짜지? 진짜 진짜? 내 향기가 그렇게 좋았어? 어? 아 연준아, 이거 아까 내가 이렇게 쓴 거, 이거 내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아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 같아. 아 뭔 냄새를 맡아. 감기 얼마. 그럼 몸집 뭐.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을